소위 생물무기 관련 시설이나 운송, 저장은 UN의 생물무기 금지 협약으로 철저한 그 금지 대상입니다. 생물무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위험성, 이 자체에 한국민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Worries over the US military's biochemical experiment in South Korea have recently deepened. The Joint U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known as Jupiter, was made known here in 2015 and believed to have been launched in 2013. Local media reported that the Jupiter project involved experiment with living toxic samples. Though South Koreans have repeatedly protested against the project and demanded its closure, this project is believed to be still ongoing. 이 생물무기 관련 시설은 미군의 주피터라고 하는 핵심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주피터는 미 주한 미군의 육군과 공군 관련해서는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 쪽에 있고요. 뭐 오산 포함해서 그리고 주한 미 해군의 그 생물무기 관련 시설은 저 부산 항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피터를 보완하는 그 말단 프로그램인 센터는 각 전국, 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작동하고 있죠. The controversy over the USFK's experimentation research with live toxic samples remains, as concerns and fears are growing among civic groups and local residents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cities where US experiment labs are located. 생물무기 시설이 부산항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 주민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서 그 미군의 생물무기 시설에서 밤새 경고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로 마무리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당시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의 그 엠마뉴엘 박사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생물무기에 관련된 시료가 미국 본토 내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해외에 설치하고 또 그럴 때 한반도의 이 남한이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남한에 설치했다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의해서 UN의 안보리의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한국의 주권이 존중되지 않은 소펠 규정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한미 간의 매우 불평등한 소파 규정을 재협상해서라도 이러한 그 깜깜이 반입, 다시 말해서 전혀 우리 한국 내에 미국에 어떠한 물자가 오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